네, 강정원의 종가 공략주 시간입니다. 오늘도 강정원 본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매주 월수금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발빠른 수익률 창출을 위해서 종목들 제시하고 계십니다. 저희 규칙은 이틀 안에 제시한 날의 종가 기준 대비로 해서 장중 플러스 3% 시에는 승처리가 되고요. 마이너스 3% 시에는 패처리가 되고 또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무승부 처리가 되면서 이 승부패 누적 전적으로 함께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투자 포인트, 목표가, 손절 등 여러 가지 모멘텀 함께 제시가 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포트 전략에 많이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지난 종가 공략주 결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시하신 종목은 바로 카카오였습니다. 장중 고가는 84,400원 기록을 했고요. 1.4%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무승부 처리를 하도록 하고요. 그동안의 종목들 누적적으로 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CK와 코스맥스 그리고 알루코, 인베니아, 우리손 FNG, HL사이언스, 오가닉 티 코스메틱과 삼위각기, 동아 ST, 현대 엘리베이터, 썬데이토즈, 칩셋 미디어, 그리고 카카오까지 해서 13전 7승 5무 1패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카카오부터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보니까 다시 한번 이슈가 있어지면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대 84,0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모멘텀 그리고 흐름 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죠. 네, 주가 흐름은 뭐 제시한 종가일 네. 기준 대비해서 어제 조정을 받고 오늘 상승을 하는 모습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예, 라인콘 코리아 모바일 게임 업체죠. 카카오가 모바일 다중 접속 역할 수행 게임 여행포 카카오를 공동 서비스 계획을 발표하면서 관련된 모멘텀이 좀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투자 포인트 언급드렸던 것처럼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시장 컨센서스 이상의 실적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4분기에 계절적인 성수기 영향 또한 연말 효과 이런 부분들이 2016년 4분기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이 좀 있다라고 언급드린 바 있고 또한 올해는 다양한 광고 신상품들이 출시되면서 따라서 신사업부의 성장성도 기대된다고 언급드린 바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다만 밸류에이션이 PBR, 저 PBR 매력을 그동안의 주가 흐름을 대비해서 언급됐던 것처럼 9만원대까지 목표가는 유지하겠고요. 밸류에이션은 10만원대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9만원대까지 목표가 준수하셔서 뭐 오늘 양봉이 출현됐고 또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된다면 점진적으로 큰 종목의 기준을 봤을 때 시간이 지나서는 9만원대까지 목표가는 조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카카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셨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 계속해서 흐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종가 공략주 어떤 종목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해 12월 23일에 정확한 날짜인데요. 그날 제시한 종목인데 다시 한번 매수 포인트가 된 찬스가 된 것 같아서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HL사이언스를 준비했습니다. 2010년 7월, 지난해 7월에 HL사이언스로 사명이 변경된 이후에 10월 달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이고요. 지난해 3분기 말 현재 매출액 약 37%가 이 닥터 슈퍼카로 대표되는 밀크 시술 제품입니다. 약 20%가 석류 농축액 관련 제품 그리고 17%가 이 코팅 정제 제품인 스피루라는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지난해 하반기부터 석류가 관련 제품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건강 기능 식품 업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12월 23일 그때 이 종목 제시하시면서 네. 거의 13%가 넘는 높은 수익률을 달성했던 종목이었습니다. 오늘 다시 또 이렇게 가지고 오신 만한 데는 그만큼의 또 투자 포인트가 좀 좋은 거겠죠. 설명을 네. 좀 해주실까요? 투자 포인트도 좋지만 네. 낙폭 과대가 좀 돼서 네. 정확한 시점에 매수 포인트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들고 왔는데요.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좀 언급드리면요. 역시 우수한 원료 소재 능력 개발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HL사이언스입니다. 많은 건강기능식품 업체들이 차별화된 원료 소재의 확보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HL사이언스는 이런 경험과 전문성 부족 또한 마케팅의 어떤 부분들의 어려운 기업 대비해서 개별 인정형 원료 소재 확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원료 소재 개발 능력은 타 건강기능식품 대비해서 가장 차별화되는 그런 요소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석류 제품의 성장성과 또 해외 진출 기대감을 들 수 있습니다. 여성 갱년기 증상의 치료법으로 이 부족해지는 호르몬을 인위적으로 보충해주는 호르몬 대체법과
식물성 여성 호르몬을 활용한 대안 치료법이 있는데, 지난해 여성 갱년기 관련된 호르몬 약물 관련된 백수호의 그 생산지 문제 때문에 큰 그 이슈가 되면서 이 관련된 시장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HL사이언스는 섬유 관련 이런 제품이 절대적으로 강세로 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기능성 섬유 농축액은 여성용 갱년기 증상 효과뿐만 아니라 이 폐경기 증상 개선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타 원료에 비해서 이 부작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여성 갱년기 관련 건강 기능 식품 시장에 에서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실제 오쇼핑 등의 성유 원료를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여성 갱년기 건강기능식품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올해부터는 국내 유수의 네트워크 판매 사업자 향으로도 이 추가적인 성유 원료 매출이 HL사이언스의 성장성으로 부각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말에는 식용 밀크 시술 추출물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세계 1, 2 상품으로 선정되면서 다시 한번 큰 모멘텀으로 보고해주고 있고요. 이 관련된 제품으로는 간 건강기능식품인 닥터 슈퍼간이 3년 연속 대한민국 간 건강기능식품 인지도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따라서 이 관련된 매출과 또 해외시장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에 따른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주에 2월 1월 19일입니다. 기업 IR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또 다른 모멘텀으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모멘텀을 좀 짚어주셨습니다. 자, 실적과 관련된 부분 우리가 좀 기대해볼 만한 부분이 있겠죠, 바로? 네, 올해 실적은 매출액 494억, 영업이익 103억, 당기순이익은 83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해 대비해서 매출액 36%, 영업이익은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현 주가 PER 올해 실적 대비해서 한 17배 정도 오늘 장 중에 좀 올라서 모습인데요. HL사이언스의 공모가가 26.9배로 설정됐었고 건강기능식품업체 평균 PER이 한 20배 정도 적용됐을 때 32,000원대 밸런스 매력이 있는 종목으로 언급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증권사에서도 32,000원대 밸런스 매력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제가 목표가를 지난번에 제시했을 때 3만원을 도달을 했습니다. 3%가 아닌 3만원을 도달했고요. 이번에도 다시 한번 상승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29,000원에 오늘 목표가를 제시를 하려고 준비하는데 장중에 좀 상승을 좀 해서 3만원까지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3만원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25,000원 하에 손절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장중에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4.25% 오르면서 28,600원 선에서 네.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목표가를 29,000원 선으로 잡아주셨고요. 그리고 손절가 25,000원 선으로 3만원 선으로 높이면서 손절가는 25,000원 하회 시에는 정리하는 방안으로 좀 매매 시나리오 작성해 주셨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HL사이언스 상승 흐름 기대해 보면서 저희 또 종가 공략 주시간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정원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